이봉창 의사가 제일 처음에 임시정부에 나타났었을 때 모든 임시정부 단원들이 쟤는 밀정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 조선말보다 일본어를 더 잘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때 일본인이 되고 싶어 했었어요. 왜요? 뭐냐면 오늘 우리한테는 일제시대는 나쁜 시대잖아요.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한번 좀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한 10살 정도 됐는데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냥 일제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가 분연이 일어나서 뭐 독립하겠다 이게 사실은 좀 특별한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그 흐름 안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은 일단 어려서부터 제과점 종업원이라든지 힘든 일을 되게 많이 하셨었고 그리고 여러 삶의 과정 속에서 이봉창 의사의 좀 의식을 본다라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열심히 살아서 좀 성공해보자 이르려고 의도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린 나이에 만주로도 가셔서 남만 철도회사의 용산 정거장에서 그 운전 견습 같은 것들도 하셨고요. 또 나고야, 도쿄, 요코하마 같은 일본의 주요 도시들을 다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상점 점원, 철공소 직공, 그리고 뭐 자벽부, 날품팔이, 그러니까 온갖 일들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어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일본인 양부도 있었어요. 그리고 기노시타 쇼조라고 하는 일본 이름도 갖고 계셨어요. 네. 어차피 세상이 이러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내가 성공해보자라고 부딪혀 봤는데 현실은 어떻겠어요? 조센징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차별. 이봉창 의사가 일본인 이름을 갖고 생활할 때는 주변 동료들이 다 잘해줘요. 첫째는 본인의 신분이 조센징이라는 게 드러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분의 양심적 가책이 심했던 게 뭐냐면 일본인은 살고 있는데 조센징들, 조선인들이 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조선인들을 굉장히 막 이렇게 나쁘게 대하면서 쫓아내고 거기서 엄청난 가책을 느끼세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도저히 살 수 없다 라고 해서 바로 임시정부로 오세요. 바로 임시정부로 오세요. 이분도 제일 처음에 이렇게까지 뭔가를 하려고 하셨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정부에서 그냥 일자리 얻어서 일하면서 독립운동할 수 없나요? 했는데 희한하게 말투가 어눌하고 일본어를 너무 잘 쓰니까 아 이건 딱 봐도 요건 밀정이다. 그리고 이제 폭탄 들고 막 웃으시면서 사진 찍고 그러시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약간 좀 호방하고 독특한 모습 같은 것들이 주변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아, 저 사람 좀 믿을 만하지 못하다